지난주 토요일 날 어화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 어화나 이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해서 함께 정말 그 국제 경기를 하듯이 아주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함께 운동을 하는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약한 아이들이 2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예, 그 체육관을 채워서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유초등부 아이들 제가 또 이제 의도하고 또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 피드백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고. 이제 걔 입장에서는 기껏해야 뭐한열몇 명, 스무 몇 명, 뭐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요 정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2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함께 경기하고 걔 눈에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제한되고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관점에서 이렇게 확장되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어화나 주제곡이 있습니다. 주제곡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박수도 이렇게 치고 발도 쿵쿵 구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제곡을 부르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죠. 또 유치하거나 창피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저희 제자로 교회에서 할 때는 이제 그냥 대충 그냥 손치고 대충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갔더니 2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냥 막막 이렇게 막 주제가를 부르니까 아이들도 그냥 열정적으로 경쟁적으로 막 박수 치고 발로 쾅쾅 부르고 막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참 너무나 놀랍죠?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너무 나의 삶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이것이 내 삶의 어떤 평균이거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아이들이 있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눈이 확장되고 삶의 어떤 바라보는 수준 자체가 확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가? 아니 뭐 나름대로 뭐 온라인으로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책을 통해서든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모이기를 힘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어려워하고 또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힘을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접하는 이 많은 삶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탑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의 문화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없이 얼마든지 잘살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바벨탑의 문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이제 문화와 이 모든 그 삶의 방식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그 연민, 긍휼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잘살수 있잖아.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보자.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도 이제 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다가 추구하다가 결국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시편 2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어떤 구속, 족쇄처럼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얽어맨 것도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뭔가 제한하고 얽어맸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결박을 풀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도요, 그냥 뭐 재미있게 편안하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알아야만 됩니다. 거기에는 작가와 감독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녹아져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이시키면서 우리의 심령들을 완고하고 무뎌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희부위가 어릴 때요, 영화를 이제 봅니다. 주로 이제 만화 영화들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탐정, 뭐 코난 영화도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은 제가 이제 꼭 이제 애들은 묻습니다. 뭘 느꼈어? 감독이 왜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처음에 이게 좀 그렇죠. 아니, 재밌게 봤으면 됐는데 왜 자꾸 이제 이렇게 묻는지. 근데 한 나름대로 어떤 훈련이었죠. 이제 우리가 그냥 재미있게 보고 웃고 즐기고 그러면 다될것 같은데, 사실은 작가가 왜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가 왜 이런 식으로 장면들을 집어넣는지, 굳이 그 장면에 동성애 장면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그 장면에 동성애 장면을 넣는 분도 있고, 굳이 그 장면에 그 살인을 그렇게 리얼하게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낙태의 사건들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그 삶의 어떤 가치들을 그냥 고스란히 그냥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그가 봤을 때는 세상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 뭔가 종교적이고 억압적인 세계관이야. 우린 여기서부터 자유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살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지, 전이시키고자 하는지 우리가 깨어있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이 삶의 실제와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서로 격려하며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삶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은연 중에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뭔가 교회에 와서 뭔가 이 교회 안에 서로서로 섬기고 또 세워지고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다 이제 싫다는 거죠. 단지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줘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기대하고 요구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날 때 이것을 소비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중대형 교회를 또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는 자원들이 충분하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욕구와 필요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중대형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소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워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기는 어려운 거죠. 또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은연 중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완고해지고 무뎌질 수 있는 겁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좀 성실하고 열정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크리스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은연 중에 정말 신실하고 착하고 열정적이었는데 청소년기를 거치고 나서 청년이 되더니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냥 문화적인 하나의 그냥 삶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주 아기 때부터 아이들이 말씀으로 커간다고 나름대로 뭔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고 스스로 그분과의 교제 때문에 씨름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없이 이 부모들이 세팅해놓은 길 안에서만, 뭔가 이고 보호받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다가 이게 이제 넓혀진 세상의 많은 가치들과 그런 세계관들을 접하고 나니까 이제 혼란이 들어오고, 꼭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서 신앙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격려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러면은 지식이 많아지는 거, 활동이 많아지는 거, 먼저 이런 쪽에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 다시 나누기도 하고 우리 양육반에서도 잘 배우고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성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 한 이제 동전의 한 면은 바로 세상적인 삶의 방식, 이제 이러한 육신적인 삶의 방식들이 씻겨지고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진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더 강화되어지고 이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부터 더 많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 이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단지 그냥 우리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은혜 받았다, 내가 또 말씀을 들을 때 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실제적인 성품의 변화로, 실제적인 가정의 변화로, 실제적인 관계의 변화로, 실제적인 직장과 사업과 재정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은혜 받고 애쓰다 보면 그냥 그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또 간증을 나누고 서로서로 또 이렇게 함께 도와줄 때 훨씬 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함께 복음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영향력이 없어. 복음을 말해도 누구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어. 이것은 그냥 사실은 영적인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영적인 성장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딱 각인을 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복음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동역할 때만이 제대로 된 성장과 또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소그룹으로 셀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리고는 또 이것들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다루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1대1 양육과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소제목 우리 세 가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의해 무뎌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도록. 교회 안에는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안에는 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또 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1대1 양육과 멘토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제 온라인의 어떤 모임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오늘 영적 성장과 이 변화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영적 성장이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영적인 성장과 은혜 받은 것들이 어떻게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제 베이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미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된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성품의 변화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성품이 제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나는 이기적으로 받아야만 되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만 되고, 섬김을 받아야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런 상처를 줬고, 난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뭐 이제 이런 뭔가 부족감을 느끼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줄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줄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과 성품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옷 입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당연히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해서 열매이기 때문에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없는 경우들이 사실은 없죠. 정말 이렇게 성숙한 사람 아니고서는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불만이 있고 셀에서도 불만이 있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또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뭔가 내 신앙과 삶이 정체되고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이 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언제 한몇년 전에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뭔가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사랑을 더하고, 그 다음에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성품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면은 고전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고 최근에 반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고 누리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은 당연한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치고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고 많이 안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판단들이 넘칩니다. 그 어린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어린 신앙인, 자기 스스로만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진정으로 성장하게 되면 은혜를 알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섬기는 것이 고통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섬김이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넘쳐나는 실제적인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 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으로부터 성령님의 역사들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평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내가 누리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이 역량이 증가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 영적인 성장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야만 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밑에 보면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소중하구나 가장 가치 있구나 라면서 이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겼던 부분들이 그냥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가치관이 변하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성격과 성품이 변화와 이 영적인 성장이 함께 맞물려서 일어나는 거죠. 이 보면 성격과 성품의 변화로 얘기했는데요.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격은 밖으로 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성품은 이제 안으로 이제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품은 좋은 것 같은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성품은 좋은데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훈련하지 못해서 그리고 성품은 좋은데 그리고 사람이 성실하긴 한데 뭔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거나 정확하게 처리하는 성격적인 부분들이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나 성품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은 긍휼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의 변화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자로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예전보다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발전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관계의 변화 그리고 재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의 변화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도 뭐 이렇게 십일조도 하고요 고백도 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재정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이 재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건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성공 철학이나 어떤 부자학들 보십시오. 그 부자학들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서 워렌 버핏 몇십 배를, 몇백 배를 뛰어넘는 아주 최고의 부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쓴 성공 철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문이죠, 자문. 자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무릇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이 여전히 뭔가 이 풀리지 않게끔 부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비판적인 부분이라든지 관계에 있어서 뭔가 피해의식이라든지 늘 부족감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말씀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재정과 은혜들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지고 재정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증가되어지기 때문에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뭐 그럼 영적으로 어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부자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기준일 뿐이죠.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공급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공급을 누리는 삶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죠.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누려가는 재정을 다루고 누려가는 삶이 점점 확장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변화들이 따라오고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확장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인데 성장하면 바로 능력이 증가되고 확장되며 복음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증가되고 확장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헌신하며 동역하고 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장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은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우리가 받고 취할 수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마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아주 마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를 받는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생각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 이 수건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관점 또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 그리고 경험적인 관점 이것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온전히 거울을 봐라. 주님의 영광을 봐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울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볼 때 변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네가 더 노력하면 더 수고하면 더 땀을 흘리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어. 이것이 이제 세상의 삶의 방식이지만 기독교적인 변화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 것들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동일하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뭐 교회 생활 한다고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다 되고 한편으로는 다 안 됩니다. 아니 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볼 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볼 때 거기로부터 참된 자유가 있고 거기로부터 능력의 확장이 일어나고 거기로부터 많은 이 호의와 역사들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맨 밑에 안 보시면은 1번 소제목 보시면은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훈련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진정한 성장과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훈련하고 다스릴 때 일어납니다. 믿음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아예 저도 이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믿음이 조금만 더 좋으면 제가 더 예배를 잘 드릴 텐데 제가 믿음이 조금만 더 좋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제가 또 믿음이 조금만 더 좋으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을 텐데요. 요즘 제가 믿음이 떨어져서 뭐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냥 단순하게 신뢰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우와, 내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와,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너는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팽팽 돌아가죠?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감정이, 머리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내 감정이 뭡니까? 아니요, 나는 얼마나 부족한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내가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라고는 감정이 팽팽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니, 너는 사랑받고 있는 자야. 너에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고 네 길을 인도하고 있어. 네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을 다루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약간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감정은 이 아주 질긴 고무줄 걷기도 하고 수렁 걷기도 합니다. 감정은 제가 최근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라면서 계속 버팅기는 거죠. 아니,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자야. 주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너는 용서할 수 있어. 너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 이 감정이 그냥 버팅기는 거죠. 보면요, 대체로. 이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이 좀 이렇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진실하고 착해야 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니라는 걸 아니라 얘기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 뭐야 그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힘든 거 힘들다고 뭐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상황들과 기도 제목들을 충분히 우리가 진솔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다룰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직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판단에 집중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덜 착한 것 같고 때로는 나쁜 사람 같은데 응답을 팍팍 받아.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기도하면 응답받았다 그러고 그냥 꼴보기 싫어. 응답받았다는 것도 듣기 싫어. 아니, 성격도 아주 개팍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데 애도 문제가 있고, 삶도 제대로 못 살아가는 텐데, 입만 열면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뭔가, 뭐, 어떻다고 그러고, 이러면은 기분 나쁘죠. 하나님, 전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 냄새나는 육신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이 바로 영적인 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해서 내 감정의 이 맥살을 그냥 탁 잡아가지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응답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에 이제 예민한 부분들이죠.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이제 조금 서운하게 느끼면은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내 인생은 상처로 투성이야. 나는 피해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불안하면 난 불안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야. 뭔가 좀 두려움이 들어오거나 우울하면은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인생은 다 우울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이 뭐라고요? 한 부분은 바로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씻겨지고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고 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드러나고 강화되고 나타나는 거죠. 결국 진짜 나의 속사람, 내게 부어진 새로운 생명이 얼마나 더 많이 인정받고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성장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요. 자신의 느끼고 있는 감정이 지극히 정상이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내가 이렇게 느끼면 다 잘된 거고, 내 느낌이 뭔가 정상이고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병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다 병돌이 있는 거, 다 정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 내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병들어 있구나. 기준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 저울 보면은 항상 0점 이렇게 이 잘못되어지면은 몸무게를 제대로 달수 없고 이 무게를 제대로 달수 없는 것처럼 0점이 제대로 안돼 있는 거죠. 제대로 내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리 와. 하나님께서 너는 기쁨의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사람이라고 그랬어. 이러면 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내 감정을 그냥 딱 잡아가지고는 복종시키는 거죠. 이루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확신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말씀은 좋은데요. 듣기는 좋은데요. 나도 그렇게 살면 좋은데요. 그런데요. 내 삶은요. 계속 이렇게 똑같은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라봄으로 그리고 이것을 그냥 딱 잡아서 복종시킴으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 새로운 본성과 능력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안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본성이 강화되고 능력이 풀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도구이자 통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새로운 본성이 더욱더 많이 발휘되게 되는 거죠. 저희 우리 애들이랑 우리 유초동부 시절에 게임을 이제 자주 했었습니다. 뭐 카탄이나 루미큐브 뭐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아십니까? 네. 그거 하다 보면 저희 둘째가 부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욕심이 있다 보니까 꼭 이겨야 돼. 이기지 못하고 이러면 굉장히 억울해하고 서운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기면은 계속해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또 해야 돼. 그럼 지면 계속해야 돼. 이길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게임을 하게 되면 그냥 계속 같은 게임을 그냥 아주 한참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겨도 계속 해야 되고 저도 지가 이겨할 때까지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속상해하고 이제 서운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야, 너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며.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는 게 그렇게 좋고 너도 그렇게 살고 싶다며. 그래, 리더가 되려면 말이야. 감정적으로 예민하면 안 돼. 리더가 되려면 감정적으로 예민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 아주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도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는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뭐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들을 계속 누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과 본성의 이 육신적인 반응들을 다 밀어내버린 거죠. 밀어내가지고는 퓽퓽퓽 이렇게 풍선에 붙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떨어져 나가면서 더 이상 그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오히려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하는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참된 변화와 삶의 실제적인 어떤 모습의 변화들은 바로 속사람이 강화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방언기도의 능력을 알고 아주 집중해서 이제 물론 이제 또 개척에 대한 갈증이 있고 열망이 있어가지고는 그것을 준비한다고 하루에 아주 오랜 시간을 제가 몇 개월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희한하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딴 사람보다도 저희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 기도 다 한 거 다 어디 갔냐고, 그 은혜 받은 거 다 어디 갔냐고 맨날 자기한테 짜증내고 뭐 이러는 거죠. 저희 아내한테 다 충분히 표현을 못했지만 제 안으로부터 저희 아내 눈빛만 봐도 짜증이 나고 제가. 저희 아내가 말 몇 마디 하면 막 화가 나고 저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한 거 맞나? 이렇게 했는데 뭐 사람들마다 어떤 체험이나 간증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오랫동안 누르고 뭔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스스로를 누르고 눌렀던 것들이 이제는 이게 막 드러나고 있구나. 이 찌꺼기들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것을 돌이키고 또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그리고는 지속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지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거 계속해야 되나 이거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했는데 지속했더니 어느 순간 그냥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짜증이 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아내가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더니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요즘 화를 안 내? 그러니까 이미 수위를 알고 있는 거죠. 요 정도 수위면 벌써 폭발했을 텐데, 그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그 목소리가 좀 커졌을 텐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어? 이전의 삶이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강화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아니, 저 인간 내가 좀 참아줘야지, 참아줘야지. 안 그러면 더 그냥 폭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참으면 다 조용해져. 이렇게 아주 꽉꽉 눌러놔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아예 그냥 나를 다른 수준으로, 다른 차원으로 쏘아올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소제문 읽어봅시다. 영적인 학교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과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함으로 변화된다. 교회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학교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뭐 기도학교, 순종의 학교, 겸손의 학교, 뭐 이제 학교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주로 이제 지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뭐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의 참된 변화는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됨을, 그리스도의 몸됨을 경험할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새로운 가족이고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지체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긴장감을 풀고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거기로부터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뛰어넘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들을 다루고 훈련하고, 그리고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새로운 본성이 더 강화되고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서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돕는 그 흐름 가운데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전체가 모였을 때는 사실은 쉽지 않지만 바로 이제 소그룹 안에서, 셀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셀 안에서 정말 삶을 배우는 거죠. 애들 보니까요. 아이들 그 많은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적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말에 주로 많이 경청을 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들은 이제 주로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더 많이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반대죠.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의 말을 이렇게 경청하는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에 경청하는 것들을 제대로 못 배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부모가 더 많이 하지 아이들이 부모와 그리고 권위들을 존중하고 실제로 배려하고 따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서 정말 관계를 제대로 배우거나 삶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에서만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셀 안에서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말씀을 저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삶에 적용하고 저런 평강과 저런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수준에서 다른 수준을 보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뭐 때때로 얘기하듯 다 저희 셀은 다 고만고만한 분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만고만한 분들이 함께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면서 정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삶에 제대로 적용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 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관계에 관한 부분들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어와나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는 우와, 저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구나, 애들이 있구나라고 보면 그들의 관점과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 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배우게 하십시오. 어떤 경우들은요, 아이, 저는 뭐 참 관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 셀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셀을 어떻게든 해서 갔어. 나는 좋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가 좋아하는 기준, 그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불편해. 그럼 나중에 그러면 저는 셀을 옮겨주면 좋겠어요. 오, 나는 만족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용납하는 걸 배우고, 관계를 통해서 경청하는 걸 배우고, 관계를 통해서 서로서로 세워주는 걸 배우고,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존중하는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내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내 문제 조금 해결받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요. 성장하기 위해서 모였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맨 밑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익숙한 삶에서 걸어나와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함께 성장과 변화의 기쁨을 맛보며 지속하십시오. 지속하십시오. 교회 생활이 뭐 대단히 뭐 복잡할 것도 없죠. 그냥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함께 모일 때도 누리고, 속으로도 모이고, 1대1 양육과 멘토링도 누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셀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모였지. 그리고 이 변화의 기쁨이 서로서로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전진시키는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였지. 그걸 붙들고 함께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거절합니다. 나는 서로 격려하며 성장합니다. 나는 함께 헌신하며 동역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다룹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의 감정을 훈련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변화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완고하고 무디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와 능력이 되도록 서로 섬기며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며,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더욱더 확장해 갑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모아주셨고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며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장의 기쁨을 맛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을 맛보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일에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팀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